안녕하세요. 자비선언 명주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좀 네. 특이한 스토리인데, 특이한 스토리. 네.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네. 우리 부모님이나 밑에 어르신 분들이 뭐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네. 그분의 유산을 또 넘겨주시고 그러잖아요. 받을 게 있나요? 저는 안타깝게도 받을 게 아, 없어서 저도 없습니다. 지금도 수련해서 네. 내다 보니까 네. 근데 이제 대부분이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받고 나서 이제 갑자기 뜻밖의 어떤 이런 뭐 돈이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되게 탕진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로또와 있더라고요. 같다고 봅니다. 아, 그쵸. 네. 예, 네, 그래서 로또도 왜 당첨돼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외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잘 살아요. 1등 그렇죠. 돼서, 그죠? 유산도 똑같아요. 뭐 형제 간에 분쟁이 있었건, 어쨌건, 재판으로 받았던, 아니면 정말 부모님이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주셨던. 근데 이 유산이라는 게참 무서운 돈입니다. 땅도 돈이고요. 문서도 돈이죠, 그죠? 현금도 돈이잖아요. 그러니까 죽은 사람 뒤에 오는 업이라고 해요. 거기 업이라는 글자에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살아생전에 그분의 혼신을 다해서 살았던 한가, 원가, 모든 게다 들어있다라고 봐요. 자, 예를 들어서입니다. 저는 10원도 못 받았지만,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10억을 주셨어요. 자, 10억을 줬는데 첫 번째 알으셔야 되는 게 탈상이 끝나기 전에 재산에 손대시면 안 돼요. 3년 탈상이라 그러죠. 3년 동안에 진상문이라 그러는데, 3년 동안 재산에 손을 대면은 그 재물은 다 날라갑니다. 3년은, 예. 그 돌아가신 분의 혼이 남아있다 그래요. 아직도 49제가 끝나도 그렇기 때문에 3년은 그분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애탕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3년 탈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, 3년 동안은 재물을 절대로 건드시면 안 되고요. 만약에 꼭 재물을 건드시러야 되는 상황, 예를 들어 아버지 돌아가셔서 10억을 주셨는데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 생활이 어려워졌다든지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거를 도저히 내가 손을 안 대고는 안될 상황이다, 이런 경우라면 꼭 천도제를 해주시거나 이분의 원가 한을 달래서 그 재물에 손실이 없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물론 아버지가 사랑해서 나를 줬고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예뻐서 줬지만 항상 그 받는 돈에도 우리가 귀신이 따라온다라고 해요. 그럼 귀신 뒤에는 귀신만 따라오나요? 아니요. 그 뒤에는 저승사자도 따라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귀신돈이죠, 죽은 사람 그렇죠. 돈은. 예, 그래서 귀신돈이죠. 우리가 죽은 사람 옷은 함부로 입지도 말고 가져오지도 마라.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나면 옷도 태우고 다 버리잖아요. 그렇죠. 예, 같이 보내주는 거죠. 근데 사람이 안 보내주는 게 있어요. 돈은 안 보내주잖아요. 그러니 그 한을 달래고 원을 달래서 이를 이래해서 이 재산을 이제는, 예, 제가 좀 써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. 불효자를 용서하시고, 예, 탈이 없게 해달라는, 작은 죄를 하시든 천도제든, 그 천도제든 아니면은 뭐 구시든 자기 형편에 맞게끔, 정성에 맞게끔 해서 이거를 잘 회향을 해야지만 뭘 하시든지 간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무턱대고 부모님 주신 재산 다 날려먹었고요. 예, 엄마가 그나마 쥐고 있던 땅도 갖고 있던 것도 다 팔아먹었고요. 이런 분들 많습니다. 자, 그러니 오늘 제 얘기를 참고를 하셔서 부모님이든 어쨌든 내가 번 재산이 아닌 유산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게 있으시면 3년 안에는 건드시지 마시고, 그리고 내가 이 재산을 손을 대야 되면 반드시 그분의 원과 한을 달래서 문제가 안 생기고 탕진하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형편에 맞춰서라도 천도제든 구시든 작은 거라도 정성을 올리셔야, 예, 손해보고 손실 볼 일이 없겠다는 겁니다. 다 아까운 돈이잖아요. 그렇죠. 예, 밖에 나가보세요. 땅 판다고 만 원짜리 하나 나옵니까? 안 절대 안 나옵니다. 나오죠. 네, 그러니까 그 소중한 유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제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